HB방송 뉴스포커스. 이 시간에는 예장합동 최연소 총회장으로 최근 취임한 소광석 목사는 누구인가, 소광석 목사에 대해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광석 목사는 1962년 2월 22일 출생입니다. 현재 나이 만 58세이며 전라북도 남원군 태생입니다. 교파는 장로고 합동교파이며 거주지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입니다. 학력은 군산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광신대학교 신학과, 개혁신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동등 자격 수료, 미국 낙스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 칼빈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동등 자격 수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동등 자격 수료, 광신대학교 철학 명예박사, 백석대학교 신학 명예박사, 당국대학교 문학 명예박사를 각각 수료 내지는 하지를 받았습니다. 경력으로는 제48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의 설교자, 사회통합위원회 지역위원,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2017 종교개혁 500주년 성령대회 대표대회장, 한국문인협회 회원, 시인,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 공동대표, 한일기독위원연맹 지도목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사단법인 한민족평화나눔재단 이사장, 현재 세대교회 담임목사, 제50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의 설교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 부총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 총회장을 지금 취임했습니다.